안녕하세요. 좋은 차를 유도하는 요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다시는 못 보실 전국 최저가의 금액에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동급 매물 중 정말 저렴히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이렇게 전혀 부담 없는 금액에 가성비 넘치는 세단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바로 삼성사의 뉴 SM5 LE 익스클루시브 등급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앞에서 동급 매물 차량 중에서도 정말 저렴히 준비 한번 해봤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정말 가성비 하나는 너무나 최고인 차량입니다. 이렇게 누구나 좋아하는 흰색 바디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거기에 짧은 주행거리로 인해 차량 관리 상태도 너무나 퍼펙트한 차량을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다시는 못 보실 전국 최저가 금액에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500만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바로 33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삼성 SM5 차량 전면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삼성사의 뉴 SM5 LE 익스클루시브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0년 10월에 등록된 2011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78,000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정말 잘돼 미세한 이유 단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고급 수러함을 더해주고 있는 흰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앞쪽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키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헤드램프 관리 상태도 연식 대비 백화현 상 하나 없는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옆으로 그릴 보시게 되면 머스런 크롬 몰딩 그릴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 깨진 거 하나 없는 깨끗한 그릴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이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 약 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7인치 휠이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 기스는 테두리 쪽만 생각이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핸다, 깨지기 쉬운 사이드미러, 앞문, 뒷문, 뒷휀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 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상태도 전면부 못지않게 정말 깨끗합니다. 뒤쪽 트렁크나 뒷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리어램프 관리 상태 역시나 백화현상 하나 없이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왼쪽으로는 후방 카메라와 아래쪽에는 후방 감지 센서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제가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중형 차량인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어느 정도 크기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 관리 잘 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부 관리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 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 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삼성사의 SM5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문제가 있어서 싸게 파는 거 절대 아닙니다. 효자카 구독자분들을 위해 정말 바로 한번 준비해본 차량인데요. 가성비 너무나 좋은 차량입니다.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이고요.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에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 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가죽 시트 상태도 양호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잔주름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전동 시트와 열선 시트 옵션 잘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차량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 한번 걸어봤는데요. 이렇게 휘발유 차량인 만큼 차량 실내 속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관리 상태도 사용감 하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드럼관절 없으며 실주행거리 78,481km 주행된 차량입니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가죽 핸들로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깨끗한 핸들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우측에는 트림 모니터 버튼, 음량 조절 버튼, 블루투스 버튼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스마트키 옵션과 우측으로 센터페이셔 쪽 보시게 되면 디스플레이의 옵션과 제가 후진기어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까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CD 플레이 옵션, 매뉴얼 버튼들, 아래쪽에는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기어 노브 쪽 보시게 되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ECM 하이패스 룸미러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양호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잔주름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좌석 탑승해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중형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뒷좌석도 어느 정도 크게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뒷좌석 옵션 한번 살펴보자면 앞쪽 콘솔 박스 쪽에 4단 송풍구 옵션까지 이렇게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천장 관리 상태는 그냥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이 차량 저희 효자카에서 직접 매입한 차량으로 아직 상품화 과정이 끝나지 않은 차량입니다. 이렇게 본넷 유압식이 조금 약해 이 차량을 구매하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 이 본넷 유압 수리 가능하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이렇게 휘발유 차량인 만큼 차량 엔진 소음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차량 관리 잘 된 만큼 엔진 잡음이나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는 정말 퍼펙트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SM5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삼성사의 뉴 SM5 LE 익스클루시브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0년 10월에 등록된 2011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78,000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정말 잘 돼 미세누유 단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에 가성비 넘치는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연식 대비 차량 관리 상태도 너무나 퍼펙트한 너무나 가성비 끝판왕의 차량인데요. 효자카 구독자분들을 위해 다시는 못 보실 전국 최저가 금액의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500만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33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SM5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한 분 한 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니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